오늘 밍밍이와 함께할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. 잠언서 21장 20절 말씀. 아멘. 한 번 더.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. 잠언서 21장 20절 말씀. 아멘.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가 충만한 어린이로 자라길 바래. 내일 또 만나. 안녕.